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. 자, 3번을 보면은 FEC 평형 상태도에서 공정점의 탄소 함유량을 묻고 있습니다. 자, 공정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FEC 상태도를 그려보면은 뭐 신속하게 빨리 대충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입니다. 여기. 여기가 탄소가 얼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4.3%.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그 FE 여기까지 이제 3C가 되잖아요. 그래서 FEC에서 철, 탄소에서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. 네, 크게 네, 순철이라는 개념. 그다음에 강철, 그러니까 강, 그냥 이렇게 하죠. 강, 강철이라는 건 얘기 안 하죠. 스틸, 네, 스틸이라는 거. 그 다음에 주철이라는 거. 이건 캐스트 아이언, 이렇게 구분하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 이 주철 쪽에,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, 우리가 여기 포인트 배울 때, 제가 기억하기 좋게 얼마라 그랬죠? 예. 네. 2.0이라 그랬습니다. 2.0. 근데, 혹자는 어떤 책에서는, 뭐 1.7도 있고 1.8도 있고 2.2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대개는 이제 2.0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를 기준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예요? 스틸 강이다. 탄소 함량이 여기 이내는 순철이죠. 그 다음에 탄소 함량이 얘를 넘어가면은 이 짝은 예, 주철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지점, 공정점, 요 리퀴드에서 여기서 리퀴드에서 뭐예요? 고체 두 가지 되는 거가 공정입니다. 다 설명드린 거예요. 여기가 바로 4.3%인데 그래서 이 주철 영역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공정 주철이라고 한다 이거죠. 예, 공정 주철이다. 그래서 FEC 평형 상태도에서 공정점의 탄소 함유량은 바로 4.3%가 되겠고요. 여기에 이제 탄소가 FEC에서 6.67% 이상 탄소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. 맥시멈 넣는 게 6.67이에요. 고용된 게. 그래서 이것이 네, 여기에요. 그래서 이때는 FE3C라는 게 형성되죠. 예, 얘는 시멘타이트라고 하는 금속관 화합물이 생기지 않습니까? 얘 특징이 뭐라 그랬죠? 브리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여기서 1.7이 나왔잖아요. 우리는 스타디할 때 2.0, 1.8 뭐 이런 거 이런 포인트입니다. 근데 이것이 뭐죠? 강과 주철을 구분하는 그 네, 탄소 함유량이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해도 이제 표현한다 그랬죠. 자, 0.86은 뭐죠? 탄소가 0.86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요 지점이에요. 요 지점. 제가 이제 과정법을 그렸는데, 이 함량은 맞지 않습니다. 경향만 보이는 건데, 여기. 얘가 0.86이다. 그러면 여기에 723도죠. 이것이 뭐죠? 0, 아까 얘기는 리퀴드가 이렇게 예, 두 가지 솔리드가 하니까는 뭐예요? 공정이었죠. 얘는 뭐죠? 공석. 공석 해서 요 포인트에 있는 강을 공석 강이라고 한단 말이죠. 공석은 뭐죠? 예, 감마 여기 예, 솔리드에서 솔리드 두 가지로 된 게 공석이죠. 예, 그래서 이제 0.86 저기는 공석점이고 1.7 요거는 강과 주철을 구분하는 거. 그 다음에 여기는 공정점. 6.67은 여기 FE3C가 되는 그러한 탄소 함유량이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. 양끝을 고정한 연강봉이 온도 20도에서 자, 가열이 되었습니다. 열을 가했다. 이 소리죠. 그래서 40도가 됐습니다. 몇 도가 올랐죠? 20
40 빼기 20. 네. 20이 올랐습니다. 20이 올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20도씨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근데 두 배 올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온도는 배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하여튼 그건 뭐 제가 이제 참고로 드린 말씀이고, 혹시 이게 몇 배로 이렇게 또 출제가 되는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가는 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내죠. 네. 하여튼 그렇고, 그래서 한 20도, 그래서 하여튼 20도씨가 올랐다. 오른 게 몇 도입니까? 이렇게 합시다. 오른 거, 델타, 변화가 됐다. 그러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에서 20도씨가 이제 올랐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고, 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이럴 때 열 응력을 구하라. 이게요. 이거 갖고는 못 구하죠. 열 응력은 어떻게 되죠? 열 응력, 시그마 열 응력은, 시그마 열 응력은 바로, 이 알파 델타 t죠. 여기 있네요. 세로탄소 개수 2. 얘는 210000. 이게 잘 쉬어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맞죠? 네. 그 다음에 선팽창 개수. 자, 알파 0. 하나, 둘, 셋, 넷. 그죠? 0. 하나, 둘, 셋, 넷. 1, 2 곱하기 델타 T가 뭐라 했죠? 20이다. 이걸 쭉 계산하면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얼마? 504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.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.